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안 힘들다. 힘들죠? 나 사람들 힘들지. 우리 학교가 검사 아빠면 학교 폭력으로 잘려야 될 판이라고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고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이런 나라 검사 아빠 전성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아...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꼴을 가졌습니까? 자기 아버지 직업이 검사면 없는 제도 만들어야 되고 있는 제도 무대로 만들어주는 검사 아빠 전성시대 여러분 그대로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검찰 독재공화국을 직접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국가 맞죠 여러분?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타도 폐지시키고 끌어내려야겠죠. 예! 우리 아빠가 검사 아빠 아닌 걸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살아야 할 세상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파대 검찰 독재 윤석열은 폐지라라. 폐지라라. 우리 아빠 검사원이라서 열받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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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사책에서 배웠던 안정근, 이봉창, 유관순 열사가 저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조선민족을 침략하고 수많은 우리 조선인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수탈했던 일본이 아직도 우리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을 협력할 나라라고 시부린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놓을 법한 대한민국 조선이 힘이 없었고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이 망은 과연 일본 역사책에 놓을 만한 망은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러분? 제2의 매국노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러분? 시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은